야, 바다 참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어떤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산에는요, 아, 색다른 체험과 또 이색적인 명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색적인 명소를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부산하면은 영화의 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요, 해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영화의 전당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과 같이 이 곡선을 활용해가지고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지붕이 제일 길다고 그러죠, 뭐.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재밌을 것 같죠? 부산 백스테이지 투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특별한 여행입니다. 슬기로운 부산 여행, 그 첫 번째 여정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아, 벌써 기대가 됩니다. 부산에만 있는 겁니까? 이 백 스테이지 투어? 네, 백스테이지 투어는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은 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화의 전당은 365일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는 연극, 무용, 뮤지컬 다양한 공연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건데요. 5, 3, 2, 1, go! 오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백스테이지 투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대로 즐겨보시죠. 영화 도시 부산의 꿈을 실현시킨 영화의 전당이 이제 글로벌 마이스 무대로. 여러분 놀라셨죠? 뮤지컬 나는 동네꾼이 아니다의 주요 장면들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배우들의 열연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저도 무대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배우를 50년 동안 무대 위에 서 계셨는데 지금 무대 위에 이제 올라오시니까 좀 감회가 또 어떻습니까? 남다르죠, 이거는. 남다르죠. 아니, 그건 저는 네. 이렇게 배우들 하나하나 모습을 난 네. 배우인데도 잘 못 봐요. 네. 예. 부인들이 개인들이 바빠서 분장해야 되고 옷 갈아입고 의상 체인지니까 내가 저 사람들 뭐 하는지 잘 모른다고. 네. 아니, 그런데 이때 한 배우가 인력거로 끌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또 연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뮤지컬 한 장면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았다. 먼저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이념적인 대립, 친일파 경구의 아버지를 둔 친일파 자제 최우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가자들 모두 배우들이 가르쳐준 대로 뮤지컬 속에 신나는 안무를 따라해봤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흥을 발산해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때요, 감회가? 이렇게 해보니까 일어나니 그렇지 보니까 네. 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하죠. 네네. 대개 관객들은 앞에서만 보고 그냥 집에 가는데 이 뒤에 스태프들이 하는 일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번엔 하늘 연극장에서 가장 높은 곳 실링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올라가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발밑이 아찔하지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조명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배우들의 얼굴이 이렇게 비켜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공간이고요. 백스테이지 투어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항상 무대 위에 서는 배우지만은 이렇게 핀 조명을 만져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아, 이 생각보다 조명을 잘 비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저도 이런 체험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배우지만은 이 뒤에서 수고하시는 디스텝들 어려움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근데 진짜 와보니까 이제 몸소 체험해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더구나 특히 이제 여름에 이렇게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체험하니까 다른 뭐 산이나 바다로 갈 필요 없어요. 여기니까 무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찔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느끼니까 여름에도 뭐 이런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오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조언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끼리 함께 또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전당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면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맛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여름에서 가을을 넘어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무슨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오겠습니까? 예, 바로 보양식입니다. 보양식 한 그릇이면 힘이 나죠. 아, 이건 이제 조갈찜이라는 음식인데요. 조갈찜? 네, 조개와 네. 갈비찜이 같이 만난 음식입니다. 아, 근데 뭐 이건 랍스터인데? 네, 이제는 이거는 조갈찜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추가하실 수 있는 랍스터 조갈찜이라는 메뉴이고요. 예,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드시죠, 이걸. 아, 그럼요. 요즘 또 시기가 보양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더운 만큼 가족 단위나 회식 단위로도 많이 와서 메뉴를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랑하는 이제 신선한 해산물, 조개들과 문어, 알맞게 삶은 오징어, 그리고 신선한 살아있는 랍스터까지. 우선 왼쪽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정말 즐겨 찾으시고 네, 드실 수 있는 갈비찜까지.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갈비찜을 좋아하시는 분이 같이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메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추하고 떡도 들어갔네. 이게 이래서 뭐 보양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오시면 메뉴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손질을 다 해드릴 거예요. 아, 손질을 다 해주고. 네, 이렇게 손질이 지금 되어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오징어하고 문어를 먼저 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입에 넣자마자 바다향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좋아한다 이거는. 네네.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아, 어른들 좋아하는 고기. 네. 고기하고 뭐 전복이니 뭐 가리비, 키조개 전부 다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뭐 이제 다 드셨으면 저희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볶음밥하고 칼국수를 또 넣어 드세요. 탄수화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 네. 탄수화물 꼭 들어가야 돼. 음식 먹는데.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 맛있게 보이냐? 이거 넓적당면이라고. 넓적당면. 네. 한번 드셔 보세요. 좀 가늘은 당면하고 또 맛이 다르다. 제가 갈비도 한번 맛을 볼게요. 갈비 속까지 양념이 잘 배었더라고요. 이야. 이 속에 하면 팔수록 뭐가 자꾸 나와. 우와. 응? 네. 양쪽 육수 다 따로따로. 육수. 아. 이거는 아주 숙주가 들어가니까 맛이 또 향긋하다. 이건 또 갈비 육수. 갈비 육수. 네. 아, 이거 다른 맛이야. 또 여기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네. 이쪽에는 거의 맛이 달라요. 네. 이쪽 육수하고. 전혀 다른 맛에. 그럼 밥을 여기다 비벼 먹는다고, 볶아 먹는다고? 이제 이쪽엔 볶아드리고 이쪽에는 칼국수 넣어드리고. 아, 칼국수? 네. 제일 많이 찾으시는 메뉴예요. 제일 많이 찾는 거? 계절의 별미입니다. 보양식.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 몸이 지쳐있거든요. 이럴 땐 보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지와 바다의 만남,
푸짐한 한상 차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유해드립니다. 아, 잘 먹었어요. 특별한 보양식으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부산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본격적인 여행길에 올랐는데요. 제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기차역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철길은요, 부산 사람이면 누구나 다 추억이 서려 있는 동해 남부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철로라고 하네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바라 보이는 게 동해 바다인데 풍광이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여기 관광 명소로 유명했대요. 그런데 이 철길이 폐선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녹슬어 있었는데 앞으로 곧 다시 재개통이 돼서 관광명소로, 해안길 관광명소로 다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보시죠. 곧 개통이 된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부산 시민들의 교통수단이자 관광열차로 활약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해변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송정에서 미포까지 4.8km 구간을 이제 달리게 되는데요. 지금 순서대로 송정에서 가면 구덕포라는 곳이 하나 있고, 구덕포. 그 다음에 다리돌 전망대가 있고요. 다리돌 전망대. 그 다음에 청사포가 있고, 그 다음에 달맞이 터널이 있고, 달맞이 터널. 그 다음에 종점이 미포가 되겠습니다. 미포. 좋아하시는 여기 내리셔서 관광하시고, 다음 열차를 또 타시면 되고. 아, 바꿔 탈 수 있고. 예, 예. 그냥 끝까지 가셔도 되고,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선택 조합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정이 해수욕장이죠? 예. 부산의 여러 해수욕장 중에서 물이 맑고, 적당한 파도가 아주 좋아서, 최근에 서핑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서핑을 배우러 송정 해변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야, 이제 제대로 만났구나. 이제는 그 저기 해안열차 좀 타러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굉장히 경치도 아름답고 또 음식도 맛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교통이 좀 불편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운대나 부산시에서 오려면 차를 몰고 와야 되고, 차를 몰고 오면 또 주차 사정이 안 좋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 열차가 개통하면 해운대 미포에서, 거기 저희 주차장도 있습니다만, 차를 대놓고, 예. 이렇게 열차를 타고 오시면, 예. 관광도 즐기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는. 그렇죠. 그리고 이 저희 열차가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달리시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 충전식 열차입니다. 그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배터리의 힘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 열차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최초. 예, 고객들을 모시고 운행하는 최초의 열차입니다. 네, 다른 지역인 이렇게 전기로 하는 열차가, 예, 없죠. 없습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수리하는 열차라든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손님들을 모시고 달리는 열차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또 다른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 캡슐입니다. 이 분위기가 외국에 오는 기분이에요, 지금. 예. 스카이 캡슐이라는 게 뭐예요? 아, 예. 저희 이 시설 이름을 스카이 캡슐로 지었는데 이것도 시민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캡슐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주선의 조종실을 캡슐이라고, 그렇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조종실. 다소 신비롭고 또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 그런 거를 차용해서 캡슐이라고 했고요. 스카이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땅 위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땅 위에서 한 7m에서 10m 기둥을 세워서, 예, 하늘을 횡단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스카이 캡슐이라고 이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바다가 이 풍광이 좋잖아요. 풍경이, 예, 좋고. 예. 이야, 오륙도도 보이는 것 같네. 예, 예. 지금 오륙도부터 부산의 명물인 이기대라고 있습니다. 이기대. 예. 그리고 광안대교.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광안리 해변. 동백섬. 예.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예.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날씨 좋은 날은 일본도 보일 것 같아. 대마도. 아, 예. 대마도 48km. 전방에 대마도가 있습니다. 48km, 100리 조금 넘는데. 수영해서 갈 수도 있으시죠. 그렇죠.
이야, 이거 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이 구간이 사실은 남해와 동해를 구분하는 분기지점입니다. 남해와 동해? 예. 어,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지점, 해운대 그 달맞이국의 해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기점으로 해서 동해와 남해가 구분 짓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이 스카이 캡슐을 타면 남해부터 동해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횡재어네 그냥 아주. 사인성이 아주 아주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우리 가족 단위, 그 다음에 친구 단위, 그리고 연인 단위로 이렇게 타서 굉장히 오붓한 공간을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야경이도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 예. 해운대가 이 야경을 홍콩 야경에 비견갈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멋있어요. 보시면 강한대교가 보이는데요. 강한대교의 야경이 아주 멋지고요. 예. 그 오른쪽에서 마린시티에 있는 예. 빌딩들, 그다음에 해운대 해변. 예, 이 야경이 아주 국제적으로도 이름난 야경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달맞이 고개입니다. 예. 달맞이 고개고 또 달맞이 길도 있고 있는데 여기가 있는 산이 와우산이라 그래서 예. 와우 소가 누워 있는 와우로 있는 산인데요. 그 누워 있는 소의 꼬리 부분이 지금 미포 여기 항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지상에서 약 10m 정도 높이 있는 게 가장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스릴하죠. 예, 스릴을 느끼고 청사포에 가시면. 현지에서 채취되는 생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청사포의 그 조개구이가 굉장히 유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조개구이 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포 하면 선생님 혹시 최백호 씨의 청사포라는 노래 아십니까? 내가 멜로디 생각 안 나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저 제목은. 예. 네. 근데 하실 줄 아세요? 청사포? 아무 듣고 싶은데?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요. 해운대 지나서 꽃피는 동백섬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 고개에서 바다로 무너지는 청사포 미포에서 청사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길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왠지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스카이 캡슐에서 여러분들 잘 보셨죠? 네, 그게 이제 9월 중에 개통을 할 겁니다. 자,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청사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청사포입니다. 풀을 청, 물에 사자, 포구포자, 청사포. 여기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 나오시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모래 사자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조선전 말기에 이 마을 뒤에 청사 서원이라고 서당이 개원이 됩니다. 서당. 예. 그래서 거기에서 뱀 사자를 쓰지 않고 모래 사자를 섬으로 해서 예. 마을 이름도 자연적으로 청사포가 그 모래 사자로 바뀌었구만. 그렇습니다. 아, 예. 여기는 여러 가지 그저 내려오는 전설들이 많아요. 청사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마을입니다. 예. 여기에 마을 뒤에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됨으로 해서 구석기 유물. 예. 구석기 유적지는 뭐 만년 내지 2만 년 전에 그렇죠. 구석기 시대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청사포 마을은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마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사포가. 예. 이 소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 정도 부산시 보고수입니다. 아, 네. 예. 옛날에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이 마을에 아주 젊은 고기잡이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예.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풍랑이 세가지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부인은 아마 이 근처에 집이 있었겠죠. 나무 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립니다. 50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죠. 어떻게 저걸. 근데 그 부인은 곧 자기 남편이 돌아온다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젊은 부인은 아마 할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소식을 저 동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용궁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용왕님이 예. 그 소식을 듣고는 기특해 가지고 용궁에 사는 푸른 뱀을 보냅니다. 뱀. 예. 예.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청사포의 그 연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푸른 뱀을 보내서 그 할머니를 푸른 뱀 등에다 싣고 용궁으로 갑니다. 늘 여행하던 곳이라도 그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알고 나면은 똑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죠. 여행의 매력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서 도착한 이곳. 각양각색의 과일과 야채와 뭐 내가 못 보던 음식도 많이 여기 지금 질벽이 차려놓으셨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식재료 이용해서 꾸미기 작업을 하고 오늘은 오신다고 하셔서 디저트 종류로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특히나 그 힘든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예, 남녀노소 불구하고 좀 에너지를 심을 줄 수가 있다 하면 예. 참 좋은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응?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재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 재료 가지고 뭘 만드는 건지.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좀 건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첫 번째 디저트는 과일 타르트입니다. 집에 과일이 있다면 바로 따라해보셔도 좋겠네요.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과일을 썰고 크림치즈를 타르트 지우에 듬뿍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손질해놓은 과일을 차례대로 예쁘게 장식해주면 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저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겠는데요.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데요. 제가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생전 처음 먹는 음식이야. 크림치즈 맛과 그다음에 키위의 약간 상큼하면서 달콤한 맛이 같이 접해지죠, 그죠? 상큼하고 예예. 신맛과 함께. 예예. 두 번째 디저트는 채소가 가득 들어간 부리토입니다. 멕시코 빵이죠. 이 토르티아 위에 취향에 맞는 소스를 듬뿍 바르고 그 위에 상추와 깻잎을 아낌없이 올려주는데요. 채썬 당근과 오이, 파프리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고소함을 더해줄 치즈도 올리고요. 닭가슴살과 게맛살도 푸짐하게 더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주면 완성인데요. 어때요? 꼭 당나귀 귀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야, 이거 영양가 많겠는데? 이거 뭐 아침 먹을 필요 없네, 이거 먹으면. 굿. 마지막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집에서도 과일 에이드를 먹을 수 있도록 수제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먹고 싶은 과일을 잘게 썰어가지고 비닐팩에 넣은 뒤 자일리톨 가루를 넣어줍니다. 이 손으로 주비될 때까지 잘 으깨주면 수제청 완성! 과일이 혼합돼서 그런지 예, 예. 그냥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나긴 나네. 근데 무슨 과일 맛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네. 향기롭고 네. 맛이 좋아. 근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네. 이 사람들한테 힐링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요. 어떻게 돼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 자, 저는요, 법무부랑 지방부문이랑 그 다음에 경찰학교에서 일을 해요. 예. 예, 우리 아이들 실수한 친구들 막 오토바이를 훔쳤다든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어떻게 했다든지 나쁜 짓 한 경우 있잖아요. 예. 자라면서 아이들이 막 자, 우리가 20년 이후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예. 어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얘들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하고 이제 이런 식재료를 줘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한 기법을 보면요.
나는 20년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마주하고 체험을 해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는 수영장 레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영장 레인, 똑같은 쇠창살 모양, 일자가 막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내가 조금 재능이 있는 게 나는 수영인 것 같아요. 20년 이후가 되면 수영 강사로 예, 힘든 분들한테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듣고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투다트 테라피의 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살 종류도 있고요. 그렇죠? 칼라살이죠. 아주 예쁘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견과류. 견과류. 예, 그다음에 여기는 스파게티류, 그죠? 스파게티. 예, 여러 가지 파스타 종류도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과자류. 예, 과자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요거는 소금입니다. 소금. 투드와트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활동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의 정신 세계를 들여다보고 심리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점점 행복한 얼굴이 드러나는 것 같죠?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신기하고 재밌는 푸드아트 세계에 푹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저도 오늘 아주 흐뭇합니다. 부산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바다입니다. 슬기로운 여행이란 테마 맞게 누구보다 알차게 바다에서 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바다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서핑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 명장이라고 하나? 대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냥 다 서퍼로 통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서퍼로? 네, 서퍼입니다. 서퍼. 네. 야, 이건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거 수영 잘해야죠. 아, 수영은 굳이 못하셔도 되고요. 예. 서핑을 배우시다 보면은 점점 큰 파도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영까지도, 수영 실력까지도 늘게 되는. 저도 이거 도전하면 될까요? 아유, 그럼요. 저희 나이 먹은 사람도 해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 여성분인데 67세 회원분이 계세요. 작년에 시도를 하셨는데 입문하시고 너무 열심히 타셔서 가을에 대회까지도 나가셨어요. 초보자 대회. 초보자 대회? 네네네. 대회까지 나가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송정이 서핑을 배우고 즐기기가 너무 좋은 스팟입니다. 여름에는 남쪽에서 파도가 오고 겨울에는 동쪽에서 파도가 들어오는데 송정해수욕장 위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파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곳이 이 바로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아니, 그럼요. 그것도 매력 중에 하나예요. 네,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수온이 한겨울에 수온이 한 13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스팟이 바로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아, 사계절을 다 한다. 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요. 겨울은 초소 할 수 있어요? 겨울 슈트가 있습니다. 겨울 장비, 뭐 후드도 있고요. 글러브도 있고 부츠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착용하면 한겨울에도 정말 파도만 있으면 까맣게 서퍼들이 슈트를 입고 까맣게 이렇게 서핑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걸 왜 타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 스노우보드 스키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노우보드나 스키 같은 경우는 뭐 리프트를 타고 그 정상에 올라가서 설질이 좋거나 안 좋거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타고 싶으면 무조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핑은 제가 지금 타는 저 파도는 앞으로도 오지 않고 뒤로도 오지 않는 딱 그 파도가 하나입니다.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파도를 탔을 때의 그 즐거움은 뭐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일반 그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 서퍼들이 많으세요. 주 5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말에 왔는데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파도 거의 없어요. 근데 뭐 또 한 주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주 왔는데 또 없어요. 그게 1주, 2주, 3주 됐다가 파도가 딱 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탈 수 있다고 탈 수 있다 해서 마음대로 탈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타고 싶다고 탈 수 없는. 그러니까 네. 남녀노소 다 배울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애들도 배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희가 매력. 기준을 삼는 게 키 120cm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120cm 이상? 네. 이제 타시는 분들이 어떤 무슨 매력이 있고 스릴이 있고 네. 이건 거기에 어떤 만족하고 뭘 느끼니까 네 타실 거예요, 그죠? 우선 핸드폰 가장 좀 요즘에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저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들고 네, 들고 가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시간인 겁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네. 그 누구도 뭐 간섭하지 않고 혼자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오는 매력 만족감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핑을 배우면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 네네. 왜냐하면 네. 서핑을 지금까지 여행을 다녔던 그 여행지들이 대부분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서핑 스팟입니다. 기존에 서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휴식을 하거나 뭐 맛집 찾아다니거나 그 정도의 이제 여행이 되었다면 서핑을 즐기면 거기 가서 로컬들하고 같이 서핑 즐기고 나와서 로컬 식당에서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 함께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도 서로 맞습니다.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매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구나. 신성재 회장이 말한 서핑의 매력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바다로 향했는데 이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자유롭게 오직 서핑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야, 파도에 몸을 맡기고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는 모습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거 한참을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파도 위에 딱 올라섰을 때 그 짜릿함이 아주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어디? 파도가 좀 오늘은 좀 지저분하죠? 네,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바람 많이 불어요? 네. 이런 날은 좀 타기 힘들 거야. 근접한 해변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면 파도의 질에 영향을 좀 미치고. 서핑 재밌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게 매력이다. 네. 너무 쉬운 스포츠,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 네. 쉬운 스포츠는 아마 잠시 맛들이고 실력이 향상되면 금세 이제 실증이 나버리는데. 아. 얘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다.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집중력도 높고. 아마 요즘 뭐 우리나라 현대인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네. 같은 것들이 서핑을 하는 순간에는 전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 그래요? 꿈이 서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서핑하는 동안에는 네. 모든 잡념이나 다 스트레스를 잊어버린다. 네, 맞아요. 그게 하나의 매력이고 네. 그리고 도전하는 이 도전 성취감 이런 것도 있죠. 네. 사계절이나 파도가 좀 골고루 파도의 질을 떠나서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초보자들, 입문자분들이 습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보자들이 배우기 좋은 곳이다. 다른 네. 것보다는 일단은 네. 송정이. 역시 송정이 서핑의 메카로 거듭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전에 몰랐던 송정의 재발견입니다. 입술 보니까 파래. 아, 추운 것 같아.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네네네. 오늘 어때 바람이 서핑하기에? 바람이 강해서 네. 조금은 불편한데 그래도 네. 파도가 있어서 네. 굉장히 서핑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저 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한번 팁을 주세요. 네, 몸하고 보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연결이 돼 있으니까는 일단 마음을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마음을 놓아라.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네, 가져라. 왜냐하면 항상 내 주변에는 나를 올려주는 보드가 예. 옆에 있기 때문에 예. 빠진다고 걱정을 일단 벗어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어나라. 네. 일단은 네. 몇 년 됐어요? 저는 13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네. 오, 이 서핑을 해가지고 이 몸도 튼튼해지고 모든 거 스트레스 다 풀 수 있죠. 네네. 바다가 나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좋은 배경을 그림을 보니까는 일단 마음도 정화되고 네. 몸도 건강해지고 네.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 없이 네.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어. 나이 먹은 어른도 할 수 있고 어, 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도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송정에 와가지고 도전해보기로 다짐을 했는데요. 자, 이제 색다른 한정식 요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날에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참 보기 좋네요. 그런데 예. 보통 하도 먹을 게 많아서 어떤 것부터 손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는 순서가 있나요? 예, 저희 가게는 일단 오시면은 일단 먼저 눈으로 아, 뷰와 아, 뷰를 봐라. 예, 예. 이 해운대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예. 예. 따뜻한 음식, 차가운 음식 이렇게 나눠서 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는 차가운 음식 먹은 예. 다음에 그렇죠. 또 다 먹은 다음에 따뜻한 음식이 나오고 예. 그리고 식사로는 활정목죽이 나옵니다. 아, 그 코스가 있구만요. 예. 대표님이 추천해 주고 싶은 음식 어떤 거예요? 예, 저희는 요 다랑어를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랑어? 예. 뱃살 부위인데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위입니다. 참다랑어? 예. 뱃살 부위? 예, 이건 오양장육입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좀 이제 차갑게 편히 드실 수 있게 이제 오양장육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약밥. 아, 약밥. 근데 색깔이 희몰개 가지고 좀 색깔이 진하진 않네. 아, 예. 저희 집에서는 색소 같은 걸 넣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색깔이 좀 연하게 보입니다. 네. 편히 이제 드실 수 있게 따뜻한 음식은 이제 조리를 하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조리를 기다리면서 차가운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이제 속을 일단 풀어 드리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요리 하나하나에마다 저희가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해파리 냉채지만 이렇게 소스에 버무려서 이제 해파리 냉채를 들었을 때 안에 보면 소라숙회가 숨어 있어요. 소라숙회? 예, 예. 손님들이 어, 이거 뭐야 하면서 같이 드시는데 그럼 또 같이 그런 먹는, 찾는 재미도 있고. 이 안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샐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시면 뭐 플레이팅 올라가는 것도 다 드실 수 있는 걸로 준비했지만 소스도 키위를 갈아가지고 키위 베이스로 만든 소스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신선한 재료. 부산에는 반려동에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밀락동에 이제 회센터 수산물 시장도 있고. 예. 예. 새벽에 가서 좋은 식재료, 건강한 식재료를 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게 참 부지런하셔야 돼. 예. 새벽에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신선한 물건도 구할 예. 구입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우리 가족이 먹는다. 그래요. 예. 그런 생각으로 조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맞아. 아, 이거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앞이 조망이라는 데 풍광이 좋아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거 참 금상첨화인데. 예.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 별 한 점 더 줄게. 야, 손님들도 아,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점수로 딱 예. 들어가는 예.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여유 있게 식사를 즐기십니다. 예. 맛있는 요리의 기본은 이 신선한 재료와 만드는 사람의 정성 아닐까요? 담백하고 깔끔한 한정식의 풍미가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야, 조금 전에 찬 음식을 먹었잖아요. 예. 이건 따뜻한 음식이에요? 예, 두 번째로 나온 따뜻한 음식입니다. 이 찬이 더 많은 먹을게.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인 식사. 아까는 그냥 맛보기만 보고. 이야, 이건 또 뭐예요? 물회 같은데? 네, 이제 따뜻한 음식은 조금 느끼한 부분도 있고 기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보통 한정식에서는 나박김치나 물김치를 준비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 가게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물회를 준비했습니다. 물회를? 예. 오. 그래가지고 이 매콤한 맛이 좀 있기 때문에 느끼함도 잡아주면서 다른 집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새우, 대어, 대하. 예. 대하찜입니다. 대하찜. 예, 새우가 특성상 찌게 되면은 이렇게 오그라드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손질을 다 한 다음에 칼질을 잘해 살을 칼질을 수십 번의 칼질을 해서 힘줄하고 살을 다져줘야지 쪄도 이렇게 말려지지 않습니다. 예뻐요. 응? 이건 뭐 예뻐가지고 어떻게 뭐 입에 들어가겠어? 요거는 예, 갈비찜입니다. 갈비찜. 저희 가게에서 이제 갈비찜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 국물이 좀 있습니다. 국물이?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와서 또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앞상도 보셨지만 이렇게 아기들이 선뜻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요. 어르신들 좋아하지만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갈비찜에 밥을 이렇게 줄 때 국물이 이제 밥에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아기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갈비찜에 국물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아주 아기들을 신경 많이 썼구나. 저도 애가 사실해가지고. 요거는 생선인데 무슨 생선이에요? 이제 메로구입니다. 시내에 사는 좀 못생긴 생선이 있는데. 메로구 좀 맛있어요. 예, 예. 쫄깃쫄깃하면서 기름기가 풍부하고. 못생겼지만 예. 맛은 기가 막히구나. 요거는 강정 같기도 하고. 예, 황태강정입니다. 황태강정? 예, 흔히 맛볼 수 없는데 저희 집만의 좀 이제 차별화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 맛있다. 응? 네,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자, 이쪽을 떠서 이 새우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운 알록달록 예쁜 대하찜을 한입 가득 입속에 넣어봤는데요. 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접하는 이 한식이지만 여행지에서 먹으면 그 맛이 두 배가 됩니다. 참 슬기로운 부산 여행 어느덧 마지막 여정이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런 상상을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이 현실로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바다 해양 상물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해양 생물들이 춤과 놀이하고 공연하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부산 아쿠아리움에서는 350종 마녀 마리의 해양 생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바다 친구들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말이죠. 해양 생물 중에서도 이거 하나 이게 펭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펭귄은 다리가 짧고 이게 몸뚱이가 적어요. 다리가 밖에서 봤을 땐 짧아 보이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하면 다리가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긴 새입니다. 걸을 땐 그럼 더 다리가 길어지나? 길어지진 않지만 이제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계속 걸어다니고 있어서 네. 짧아 보이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당나귀 같다고 해서 자카스 펭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남극에 사는 펭귄하고는 다르게 다르죠? 네,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네. 요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펭귄들하고는 다르게 여기 몸에 이렇게 까만 줄이 있어요. 줄이 있네. 네. 줄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 친구는 까만 줄이 아직 없거든요. 네. 이 친구는 1년 전에 여기서 알에서 깨어난 끼지가. 뭔가 뭐예요? 뭘 먹어? 이거 뭐? 자연에서는 이제 멸치나 정어리 같은 걸 많이 먹고 사는데 네. 지금 저희가 주는 거는 열빙어랑 양미리 종류를 주고 양미리? 있어요. 양미리? 네. 굉장히 이제 지방도 많고 해서 영양분이 많아서 네. 이제 애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영양분도 넣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펭귄이 조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는구나. 훈련은 조금 힘들어요. 네. 이것도 한 몇 년이나 사나?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30년? 네. 와. 장수원의 이놈들 아주. 자카스 펭귄과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다른 바다 친구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해운대 바다 속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기 보니까요. 해운대 바다 속이라고 돼 있어. 네. 그럼 이게 바다 속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에요? 네. 여기 보이시는 그 상어도. 상어 아니야? 네. 까치상어라는 상어인데. 까치상어? 네. 부산 앞바다나 남해 이쪽에 많이 나는 상어이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붉은 바다 거북이 있는데 붉은 바다 거북이 네. 네, 2015년에 부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감겨서 이제 구조된 거북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 그물에 꽉 걸려 있어서 상처 입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을 자르게 됐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네. 상처 치료가 안 되니까. 네. 이게 나중에 이게 더 골라버리거나 하면 거북이 목숨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 팔을 자르고. 아예 그냥 잘라버렸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이제 환경 해수부하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중. 여기서 그럼 보호 차원에서 네. 키우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바다는 네.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상어들은 먹이 안 줘요? 먹이 뭐 줘라? 이 상어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막 난폭하고 그렇지. 그런 상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때?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상어들은 전 세계에 물종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물고기나 뭐 오징어 그리고 뭐 조개류 뭐 이런 거를 먹는 상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운대 앞바다 바다 속에 사는 상어들은 착한 네. 상어들이다. 네, 거의 다 사람한테 해치지 않는다. 네. 이 얘기군요. 네. 가끔 보면 이 근처에서도 네. 그 뭐 사람을 해친 상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청산아리 종류가 조금 사람들을 공격하고는 하는데 그건 정말 극소수 네. 네. 사례. 이거는 아주 극소수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어는 네. 해운대 바닷속에 현재 살고 있고 네 굉장히 착한 상어들입니다. 착한 상어 네. 뭐 이런 상어 보면 놀랄 필요가 없는데 네. 그죠? 네. 물고기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투명보트를 타고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좌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메인 수조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따라와서 이제 먹이를 먹을 거예요. 이 먹이는 저희가 이제 크릴새우를 따로 분비를 해드렸고 이제 지금 저희 배를 타면서 따라오는 작은 물고기들이 전갱이라고 해요. 전갱이? 맞아요, 전갱이. 전갱이? 우리 전갱이들이 이제 여기 메인 수조 상어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물이 지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고요. 큰 건 뭐예요, 그럼? 우리 전갱이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이 같이 있는데 구실이라고 해요. 우리 구실이들은 이제 먹이를 먹을 때 핵 지나가면서 먹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부딪혀서 이렇게 물이 튀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실이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럼 몇 종류의 어종이 있어요? 저희가 총 350여 종의 마녀마리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 안에 마녀마리가? 네, 와. 근데 지금 저희 수조 반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 푸른 바다 거북이도 이 주변으로 먹이를 주면 잘 받아 먹을 거예요. 뭐, 거북이가?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잠수 주기를 약 2시간 정도로 잠수를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잠수를 한다고 해요. 제가 먹이를 줄 때마다 이 형형색색 물고기들이 띠를 지어가지고 보트 주위로 몰려드는 게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어릴 때 꿈꾸던 바닷속 꿈같은 시간을 아쿠아리움에서 원없이 누려볼 수 있어가지고 참 행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슬기로운 부산 여행 잘 보셨습니까? 예, 똑같은 여행지도 사람에 따라서 그 보고 느끼는 게 다 다르듯이 뭐 사람이 벅적대고 유명한 관광지 말고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여행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여행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